나는 말이야 여친도 한 시간 만나고 바로 사귀었어. 나는 화장실 갈 때 지퍼를 열면서 달려간단 말이야. 짱긴 많아? 난 성격이 너무 급해서 고민이야. 별게 다 고민이다. 너 정도가 뭐가 급하니? 나 정도는 돼야 급하다고 할 수 있지. 예송이들, 내 앞에서 성격 급하다고 말했냐? 이건 내가 짱이야. 내가 제일 성격이 급하다니까. 웃기지 마. 내가 더 급해. 아니야, 나라니까. 하, 저 녀석들 또 저딴 걸로 다툰다. 그 열정으로 공부를 하라고. 내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알려줄게. 난 중국 요리집 갔을 때 앉자마자 짜장면 빨리 달라고 고칠 정도야. 짜장면 빨리요. 그 정도가 뭐가 급하냐? 나는 나무젓가락 미리 벗기고 제일 빨리 되는 음식을 주문한단 말이야. 제일 빨리 되는 거 주세요. 빨리요. 훗, 귀여운 녀석들아. 난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주문한다고. 짜장 하나. 난 비빔밥 먹을 때도 성격이 급해서 엄청 빨리 비벼. 비빌 시간이 어딨어. 난 안 비비고 바로 먹는다. 숟가락 젓가락 오갈 시간이 어딨냐? 난 숟가락만 쓴다고. 나는 말이야 여친도 한 시간 만나고 바로 사귀었어. 어때? 성격 급하지? 나는 입학식 날 만나자마자 사귀었어. 내가 더 급해. 그 정도 가지고 나는 사귀기도 전에 미리 차였어. 내가 가장 급하다고. 내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화장실 갈 때도 급하게 달려서 가. 나는 화장실 갈 때 지퍼를 열면서 달려간단 말이야. 나는 화장실 갈 때 바지를 먼저 내리고 달려간다고. 이런 미친. 뭐? 말도 안 돼. 짱 먹어라. 인정. 네가 제일 급해. 으하하하. 내가 이겼다. 아무데서나 바지 벗지 마. 으아!